윌리엄슨의 변별진단 4가지, 엘리두두 내 맘대로 외우기, 직업상담사 2급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4가지인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변별진단 4가지는 윌리엄슨이 주장한 거죠. 지금 변별진단 4가지가 있고, 직업상담 문제 유형 3가지를 쓰시오, 뭐 진로 선택 문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변별진단 네 가지는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불확실한 선택, 직업의 무선택. 저는 어흥 확 물어버린다 해가지고 어흥 확 무,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한건말 그대로 선택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업이나 흥미 적성에 관계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일치라는 말은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맞으나 흥미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선택은 선택이 불확실한 거니까 직업을 선택했지만 직업 선택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상태이죠. 직업의 무선택,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해 본 적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자, 변별진단 4가지 윌리엄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직업상담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